잔뿌리들이 엉켜 있는 것도 있고, 이렇게 뿌리 같은 것이 뾰족뾰족 난 것들도 있습니다. 2019년 9월 29일 태안의 바닷가 쪽에서 채취한 동백씨앗을 노지에 묻어두려고 촬영합니다. 이 중에 씨앗이 얼마나 싹이 틀지는 모르지만 올겨울 동면을 잘하고 내년에 싹이 잘 터주기를 바라며 노지의 흙 속에 묻어두려고 기록을 남깁니다. 현재 동백씨앗을 모래흙과 섞어놓은 모습이고요. 이것을 양파망에 넣어 텃밭에 묻어두겠습니다. 동백씨앗이 겨울을 잘 나고 내년에 싹을 잘 틔울 수 있게 흙을 잘 덮어줍니다. 끈 한쪽은 내년에 찾기 쉽게 남겨놓았어요. 작년에 묻어놓았던 동백씨앗을 밭에서 캐어왔는데요. 뭔가 지금 뿌리가 난 것들이 보입니다. 오늘은 이 동백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백씨앗들을 꺼내보았는데요. 잔뿌리들이 엉켜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뿌리 같은 것이 뾰족뾰족 난 것들도 있습니다. 발화가 된 동백들과 기미가 보이는 것들을 30개 정도 심어보았습니다. 그리고 아직 돌덩이처럼 딱딱한 것들은 좀 더 흙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뿌리인 듯 보이는 동백들이 있고요. 또 갈라진 곧 뿌리가 나올 것 같은 모양의 씨앗들이 있습니다. 이제 동백들이 싹이 터서 잘 자라는 것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